와우, 기아에선 살 수 없는 하이리무진.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오케이, 베리 굿. 풀 튜닝 그리고 풀 방음한 차량 잠시 시운전 나와 있습니다. 잡수리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차량은 아스트라 블루, 기아에선 살 수 없는 차량이고요. 실내도 마찬가지 새들 브라운입니다. 풀 튜닝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미세먼지가 있고 약간 흐린 아트원 본점 가을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점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차량, 즉 기아에서는 살 수 없는 아스트라 블루 차량이 오래간만에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측면에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스텝 보고 있고요. 후면 쪽에도 마찬가지 보조 제동 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기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하이리무진 컬러, 아스트라 블루 아트원 에서는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후석 쪽에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카니발 글로벤, 아래쪽에는 바디킷과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제목에 있듯이 기아에서는 살 수 없는 하이리무진, 더불어 아트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한 풀 튜닝 차량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시면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열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열었습니다. 역시 풀 튜닝 차량답게 화려하죠. 자, 1열 쪽 비춰보면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의 실내 컬러를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죠. 아트원에서는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면은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도어 트리밍,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아마도 카니발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요즘 가죽 원단 워낙 좋기 때문에 때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리얼 카본 핸들도 장착을 했는데 금액은 75만원. D컷 핸들이고 손에 땀이 차는 거,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드라이빙 감각 아주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시 찾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리얼 카본 핸들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트렁크 쪽도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립니다. 나름.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분위기 반전, 하지만 기능도 있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뭐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까지 모두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 전체적인 분위기, 카니발답지 않은 풀 튜닝. 다음은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이고요. 2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바닥 쪽에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고 2열과 그리고 통로석 3열까지 이어지는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역시도 버킷형으로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리밍,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은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을 했고 블랙 원단이 햇빛 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 중에는 반쯤 내려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방음 효과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차박시에는 프라이버시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히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자, 상부축도 올라갑니다. 상부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가장 큰 사이즈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대형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 중간에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보이고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내장 쪽의 특징, 모니터의 사이즈는 물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예쁘다 좋다가 아닌 비교 환영이라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 환영하고 있고 요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했다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변경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과 아래쪽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렇게 1열 2열 승차 모드가 되고 있는데 과연 후속 쪽에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도 궁금하시면은 가시죠. 후속으로 가겠습니다.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 쪽에 보조 제동 등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선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 및 바디킷이 장착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후석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 컬러 당연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컬러고요. 본 차량은 정말 스페셜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042-825-7759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이렇게 열어보는데요. 상부 쪽 따라갑니다. 상부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 더불어 차단 효과 당연히 좋고요.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개방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시트 포지션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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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맨 3열에 전동 침대 시트 2인용, 즉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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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승으로 언제든지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승차 모드 시에 측면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3명이 탈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2명 탑승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평소에는 6명이 이렇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를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방 모드, 차방 모드에 앞서 현재 승차 모드에서의 트렁크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에는 전기 장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기 장치가 기본 전기 장치,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나름 차박을 2박 이상 안 한다 할 경우에는 이런 전기 장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침대 모드도 보겠습니다. 침대 모드 레버를 당겨주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이 넓은 수납 공간에는 골프백 4개, 캠핑 장비들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침대 모드 손가락 하나, 아날로그 방식, 즉 디지털 방식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스위치 작동이 됩니다. 등판이 뒤로 쭉 넘어오면은 이렇게 방석과 층이 많이 집니다. 왜? 승차 모드와 지침 모드는 틀리거든요.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주면은 방석 부분이 등판과 이렇게 맞닿으면서 수평이 됩니다. 즉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언더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앞쪽에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는데 현재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서포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2열을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서포트를 올리면 최대 1750,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빼고 베개를 놓으면은 1850까지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자주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치 실험, 열선 확인, 그리고 본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도 역시나 출고 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옆쪽에 컨트롤러 보시겠습니다. 우선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더 누르면 온도 세팅 30도인데 25도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은 온. 그리고 온도 센서,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가 되겠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죠. 한번 누르면 닫히고 또 한번 누르면 열리고, 즉 키를 찾든가 앞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가 없고 지침 시에 언제든지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버튼 중요하죠. 본 버튼은 보조 배터리 전원 버튼으로서 앞쪽에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을 공급하고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13.8V 현재 볼트 게이지 보이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2000W 인버터는 제외된 상태고요. 인버터 사용 여부, 사실은 사용할 제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추가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이 오늘 차량은 특별한 실외 아스트라 블루 컬러, 그리고 실내 쪽은 이렇게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그리고 전기 장치까지 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3중 알루미늄 풀 바닥 방음, 그리고 언더코팅까지 되어 있고, 제가 시운전을 해본 결과 나름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아에서는 살 수 없는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스페셜한 차량, 그리고 풀 튜닝 차량도 볼 수가 있고, 그대로 순정 상태로 출고되는 차량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특별한 차량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